의자 누가 엎어뜨렸니? 가을이 너니? 응? 가을이 네가 엎어뜨렸니? 아니라고? 그렇다고 소리칠 필요는 없잖아. 아니라고. 응? 찬이 빡쳤어. 제가 너무 낑낑대니까. 징징징징대서 그래. 야, 또 그거 너는 파괴하고 있니? 기물 파손? 또 청구서 날라간다. 레오야, 집으로 청구서 날라간다. 제가 안 했어요.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저기 내래 먼저 한 거 내가 그냥 조금 다듬었던 것 뿐이에요. 전 오해예요. 대장 오해하시는 거예요. 오해냐고? 정말이야? 어? 오해. 오해. 너 가을아, 너 레오한테 왜 그래? 대장한테, 레오 대장한테 흥분했어 지금. 손 흥분했냐? 잔디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 푸르푸르 잔디가 올라오고 있어요. 안 돼. 어린 잔디들은 보호해야 된단다, 얘들아. 못 들어가. 너희들이 문 앞에서 진을 쳐도 들어갈 순 없단다. 당분간 잔디밭 출입 금지야. 오, 그래, 대장, 들어가서 뛰어놀고 싶은데요. 오, 언제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? 좀 자란 다음에, 얘들아. 뛰어놀 수 있단다. 오늘은 여기 대공사를 해야 돼, 우리 집. 담장도 새로 쳐야 되고 모래도 뿌려야 되고 잔디밭에 잔디밭 보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 오늘은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희들은 한 시간만 놀고 들어가서 푹 쉬어라. 그동안 우리는 작업을 하겠다. 가을이 신났어. 신나가지고 이제 개를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던 녀석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욕해요. 자신감 뿜뿜 가을. 하지만 말랑말랑한 강아지로 변했습니다. 뭐 애교도 잘 부리는. 이제 으르렁대지 않아요. 이제 물지 않아요.